많이 써서 아침에 이렇게 손이 부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마디 사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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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손이 가뿐해져요. 하고 나서도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지게 박습니다. 이러면 지압도 되고 되게 시원해져. 눈은 좀 피해서 되도록 이렇게 또 이마도 이렇게 헤어라인 이렇게 좀 있으면은 되게 지끈지끈한 핸드폰도 건강에 희한한 사람이에요. 싹 하고 쉴 때 좀 하는데 되게 힐링이 되고 진짜 이름처럼 힐링이 되고 산 속에서 살림력 하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힐랍을 이렇게 그냥 바르니까 저절로 뭔가 풀리는 느낌, 자연스럽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향기도 거북적이지도 않고 진짜 자연의 향기? 계속 이렇게 그냥 발라요, 수시로. 저희 남편은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 담이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줬는데 이걸 수시로 운전할 때마다 바르더니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풀리는 것 같다고. 가방 속에 힐링 세트 대박. 오드리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시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도 하고 또 화장품 개발도 하고 강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홍보를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유튜브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언니분들이 전화주셔서 제품 소개를 좀 해줘라, 뭐 제품 카탈로그 없냐, 뭐 이렇게 많이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저의 제품의 특장점을 좀 알려드리고 또 나눔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끝에 제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드리표 제품 1호 따라라란 따란 힐라벨입니다. 힐라벨. 자, 이상한 용기에 들어서 어떤 물건일까 아마 궁금하시죠? 자, 이 힐라벨이라는 제품은 이름이 좀 다른 뭔가랑 좀 비슷하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워라벨이라는 신조어에서 제가 패러디한 제품명입니다. Healing and Life Balance. 워라벨은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워라벨을 들어보지 않았다 하시는 언니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워라벨이라는 거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밀레니엄 세대는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가치와 다르게 일은 일, 삶은 삶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일하고 6시 이후에는 내 맘대로 한다. 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2000년대 저는 입사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신입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6시 반에 퇴근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가시는 거예요. 과장님, 부장님 안 가세요. 그럼 저도 이제 빨리 가고는 싶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약간 X세대여가지고 나름대로 재즈댄스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뭐 부장님, 과장님 퇴근을 안 하시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척 하다가 또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고시원에 좀 이렇게 좀 살고 있었거든요. 좀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밥을 또 막 먹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가시면 막 챙겨가지고 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대학 동창을 만나려고 이렇게 강남역에 가서 6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6시가 땡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일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건물에서.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친구가 시간 52시간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불을 꺼버린다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아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워라벨에서 착안을 해서 힐라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힐라벨도 힐링 앤 라이프 밸런스예요. 자, 우리 삶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듯이 우리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두통도 많고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영상상으로 내지는 제 그 SNS 상으로는 아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좀 선천적으로 등이 굽어가지고 통증이 좀 많아요.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또 이제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팔 통증까지 얼마 전에는 또 왔고 목, 그리고 측두통, 전두통, 또 가끔은 이게 후두통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통증의 완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시원한 걸 이렇게 했을 때 기분 전환이 되고 또 이렇게 통증이 이완되는 걸 느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아로마를 블렌딩을 해서 마사지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셀프 마사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페퍼민트나 뭐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을 향기를 들고 다니면서 뭐 가방에 좀 넣는다든지 또 마스크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좀 아프면 여기다가 이제 아로마를 발라가지고 마사지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어느 날 마사지를 하다가 이거를 손을 대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롤온, 큰 롤온을 생각을 했고 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팍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환에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바르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액체 같은 것들이 여기서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시원한 느낌이 이렇게 전체를 감싸서 몸이 이렇게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살짝 약간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열으셔가지고 여기 측두, 여러분들이 뭐 두통 있으면 여기 측두에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여기 꼭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꼭 있다가 빼주시고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집에서. 그리고 두피 마사지, 두피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두피에도. 그러니까 두피도 우리 그 탈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멘솔 같은 성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자극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좋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목 부위 여기 지금 목 밑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서 이 근육이 있어요. 흉쇄유돌근 이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근육이 이렇게 예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목 건강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만져봤을 때 딱딱하거나 만졌을 때 뭔가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근육이 많이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귀 뒤에 그리고 여기 목 그리고 어깨 여기 어깨 뒤에 꾹꾹 눌러주시면 시원하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용성이에요.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는 유칼립투스, 콧민트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오일기는 있지만 이렇게 바르면 액체처럼 나오고요. 이게 이제 피부에 쫙 안착해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5분 있다가 나타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더 시원한 느낌을 가지시고 싶다면 샤워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르세요. 이거를 이제 아픈 부위에 이제 셀프 마사지를 하게 되면 조금 강하게 주시고요. 셀프 마사지가 아니라고 하면 뭐 가족들한테 누구 한 명 문질러 달라고 꾹꾹 눌러가면서 문질러 달라고 하신 뒤에 그 온 찜질 하는 거를 어깨나 이런 데 이렇게 둘러매고 앉아 계신다거나 아니면 뭐 수면을 취하시면은 정말 이 근육이 이 딱딱했던 근육들이 이렇게 샥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리얼 후기예요. 제가 자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를 때마다 조금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때는 언제냐면 영상 편집할 때.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많이 서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막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져서 움직이지 않고 5시간, 6시간, 7시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좀 기분 전환하면 스트레칭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발라주고 목에도 발라주고 이제 팔이 아프면 여기 있는 근육들 올려가지고 팔에 있는 근육들도 이렇게 발라주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 전환도 도움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시원한 느낌들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원해서 그 일이 좀 빨리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안 계실까요? 요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장시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하지만 뭐 어깨 통증이라든지 또 우리가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사용해 주시고 시원함을 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시간 동안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뭐 모바일로 뭘 해야 된다든지 학생, 학생들, 그러니까 저처럼 별 거 안 하는데도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사람들 그리고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들 거리 운전하실 때는 되게 졸릴 수 있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졸음 올 때마다 이런데 목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시원한 느낌이 오니까 눈이 진짜 띵잉 튀어나올 정도로 눈이 커지게 동공이 커지게 되거든요. 저는 특히 출장 갈 때 이거 꼭 주머니에 들고 다녀요. 왜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또 이렇게 몽롱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내려앉으면 일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문질렀죠. 그랬더니 안 졸고 열심히 제가 교육을 다 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알로에 워터를 가지고 알로에 젤을 만들어서 여기 기본 베이스를 했고요. 여기에 약간의 에탄올이 좀 들어가고요. 시원하게 하는 느낌. 그리고 라벤더 워터를 좀 넣었어요. 그리고 판테놀이라는 비타민 B5 보습제를 좀 넣었고요. 글리세린하고 병풀 추출물이랑 금잔화 추출물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톨, 그리고 라벤더 오일이랑 유칼립투스, 그리고 이제 페퍼민트보다 약간, 페퍼민트 향기긴 한데, 페퍼민트보다 향기가 약간 진한 콧민트라는 민트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제품이 나왔고요. 얘는 지금 55g 짜리고요.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사용하면 6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1. 그러니까 두 개 사시면 한 개는 더 드리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를 가능하고요.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꼭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를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10분을 추첨해서 바로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에서 정책이 있어서 유튜브에서는 나눔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요. 제가 제 인스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인스타에 오셔서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10명 추첨해서 이제 추첨 영상도 같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제품 힐라벨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후두근 쪽에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많이 발랐더니 정말 정말 시원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여기 시계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밤 11시 20분이요. 제가 이 영상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남은 시간 조금 더 일하고 한 동안 좀 집중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능률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또 소개하면서 나눔 행사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저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드리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 힐라벨.